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5.18에 설립된 청년 창업 벤처 기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리핏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형 살균 건조기를 직접 개발해서 양산 판매를 하고 있는 제조 기반의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혹시 5월 18일에 창업일을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광주 기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때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광주에서는 5.18이라는 그 일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거 저희 회사도 그쪽을 좀 기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번에 CES에 GL 참가 기업으로 다녀오셨는데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 저희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여가지고 되게 긴장도 하고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치고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 기관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엄청 좋았어요. 되게 만족하고 결과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아직 이런 제품이 생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소한 제품이네. 이거 있으면 좋겠네. 그런 반응 등좀 많았고요. 특히 저희 젖병 살균 건조기가 있는데 어디 뭐그 타겟이 한국이나 뭐 아시아를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내 아이를 위한 제품은 가볍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뭐 필요하다. 그래서 좀 요청되는 게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러스도 확산되었고, 최근 2년간,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한 아이 건강과 어쩌면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특히 그렇죠. 요즘에 환경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회용 용품을 대체하는 텀블러나 살균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또 아이리핏 텀블러 살균 건조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뭐 바이러스나 환경,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거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쪽 이슈에 관련된 제품으로 좀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을 이제는 좀 사용을 줄이자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일리핏 제품이 더 각광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코로나 전에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좀 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 이슈가 코로나에 많이 묻히고, 그다음에 개인용품 또 위생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또 다시 그때 사용했던 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들이 문제가 많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좀 규제가 들어가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일회용품보다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상표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못쓸 짓이잖아요. 일회용품 많이 쓰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데 제가 기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지에서 얻은 반응들 좀 자세히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지에서 봤는데 거의 대부분 바이어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남성들이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좀 관심도는 떨어져요, 남성들은. 근데 여성분들이 또 있거든요. 한 20%는 여성 바이어나 여성들이 왔던데 여성들한테는 되게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쪽에서 뭐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그 미국은 아마존이 있잖아요. 혹시나 아마존에서 살수 있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는 아마존에 좀 넣어가지고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서라도 물류비가 좀 들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온라인에서 외국인 인증이 또안 된다고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한 개씩 또 수출 정식 통관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존에 빨리 입점을 시켜서
그쪽에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지금 바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가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많이 왔지만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지금 좀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유아용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해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서 에이전시를 한 명 좀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가 지금 저희 자료를 가지고 그때 만났던 바이어들하고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자료들을.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성과를 내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CES가 IDP 제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한 기회의 장이 된 거네요. 아, 그렇죠.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저도 준비해서 꼭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에 따로 준비를 특별히 한 게 있으셨나요?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뭐 그쪽 언어에 관련된 뭐 영어로 된 자료들은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증도 있어야지 바로바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해외 CE나 FCC나 그런 것들 전부 다 받아놨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광주 TP에서 도와줘가지고 사전조사를 했거든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되게 좋았고요. 특히 저 최윤희 부장님하고 장윤복 전임이라고 저희하고 같이 동행을 했던 전담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는 수월하게 준비해서 수월하게 좀 행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콘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빠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획에서 설계, 제작, 뭐 양생산, 마케팅, 판매 관련해가지고 인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원가나 뭐 최종 원가 같은 것도 훨씬 저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물건, 아직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렇게 절차가 많이 복잡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샤프하기 때문에 뭐 당일에도 바로바로 결정해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하실 때 가전 쪽 사업을 구상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게 된 모토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이롭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뭐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있는가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 공학도거든요. 공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만들기나 뭐 그런 거, 공돌이가 취미이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게 가전 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창업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창업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하셨습니까? 저는 학벌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되게 원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딜 가나 사회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어떤 식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저희 그리고 저희는 좀 젊은 사람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많이 하려고 해서 뭐 딱히 저희는 뭐 가리는 건 없습니다. 그 다른 건 없고 저하고 평생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고객들께서 반응을 살펴보면 IDP 제품은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하다.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가지고 다니기도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을 그대로 받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편함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하고 이뻐야지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줄 때도 예쁜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능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이쁘고 사용자가 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시장에서도 좀 팔리는 것 같고요. 네, 강기정 시장님께서 창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스타트업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안 그래도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갔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창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후배들한테 저는 항상 그래요. 다른 거 없다. 너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창업이 되고 그게 창업 아이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시대에 뭐 관심사가 바뀐다고 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데스벨을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데스벨을 넘어가려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윤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좀 고민하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그리고 빨리 포기하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거든, 완벽한 제품도 없고, 완벽한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단은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 선보여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본인이 혼자 계속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더 사회, 아니 그 현장에 부딪히고 고객들과 좀 소통하면서 창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의 아이콘의 계획과 그리고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1년에 한 개씩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를 두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그만 아이디어 상품을 좀더할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CES 저 뒤에 보이잖아요. 3년 내에 제가 오프닝 무대 한번 서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하는 게제 짧은 뭐 3년 안에 그 꿈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선택받는 기업, 그리고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